권총 선수들은 워낙에 좀 덩치가 저처럼 있어야 되잖아요. 상체가. 상체 자체가 아. 좀 종목이 다양하죠. 이제 해야 좀 유리하고. 상체가. 아, 권총 선수들하고 다르구나. 소총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 제가 견착을 하다 보니까 미나가 이제 골반 쪽이나 이제 팔 길이를 봤을 때 소총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또 결과적으로 나오니까 점수가. 점수가 나오고 있어서 잘 맞지 않나. 자, 그럼 이제 또 사격복 입을까? 네. 사격복 상태가 괜찮네. 어? 아씨. 사격 저 옷이 다르더라고. 왜 다른 거예요? 소총이 무겁잖아요. 네. 그래서 들고 쏠 수가 없어요. 흔들려서. 그래서 저 사격복이 되게 딱딱하거든요. 조금 받쳐주는 아,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아, 힘을 받아요 이렇게. 어깨도 이렇게. 와, 어깨도 저렇게 걸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와, 저 그 정도예요. 어? 저건 뭐예요? 노란 막대? 사격폭이 빳빳하니까 손으로 하기 힘들어서 저걸로 이렇게 아, 그렇구나. 돌려서 저도 처음 봤다. 아, 이게 조이는 아, 거구나. 아, 이렇게 미나 전면 특허 기술. 아, 그럼 다른 애들은 이걸로 안 해? 손으로 보통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게 안 돼? 아, 손으로 잠글 수도 있군요. 특허 기술이. 어? 아니,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손봇인데 이게 응? 할 수는 있는데 자 할까요? 한번 쏴봐 그래도. 우와. 오. 동작 하나 했는데 멋있다. 저건 이제 지향을 맞추는 거예요. 표적지하고 지향? 나를 일자로 놓는. 우와. 어, 기대됩니다. 폭을 최대한 중심 아래로 내려서 내 몸에 내려줘. 9.9? 우와! 오. 우와! 저건 굉장히 못 쏜 거예요. 아. 9.9점은. 10.9가 만점이고. 10.9가 만점인데 기본적으로 10.5 이상을 쏴야 올림픽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올림픽 클래스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.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. 이게 총을 내 몸 쪽으로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살짝 쏠때 튀는 거거든. 최대한 눌러. 왼쪽으로 해서 다운을 시켜줘야 들어가죠. 또 나왔습니다. 아. 사실 좀 처음에 안 맞을 때는 뭐 다운 시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긴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약간 그런 불안함도 약간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잘못해 준 거에 한 10배로 크게 나가요. 점수가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걸 행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게 살짝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지금 카메라 있어서 긴장한 걸까요? 그럴 수도 있어. 아빠가 계셨어, 긴장. 아빠가 잘못했네.